이번엔 스마트 리모컨 애플리케이션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NEX6의 촬영을 원격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스마트 리모컨은 활성화시키게 되면 플레이 메모리즈 모바일이라는 와이파이를 대기하고 있다는 문구가 뜨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SSID와 비밀번호를 제공합니다. 이것을 사용하고 같이 연동하고자 하는 스마트폰의 네트워크 설정에서 해당 SSID를 연결하시면 됩니다. 저는 미리 앞선에서 연결을 했기 때문에 비밀번호는 적용을 하지 않아도 지금 동작이 되게 됐고요. 지금 연결을 시킨 상태에서는 플레이 메모리즈 모바일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을 시키시면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직 초기 상태라서 그런지 몇 번의 이런 약간의 에러 메시지를 표기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도 불구하고 이제 사진 촬영을 실질적으로 이제 이용하는 데에는 무리는 없었습니다. 근데 아직 완성도가 그렇게 높은 상태는 아닌데 이런 특성이 이제 지금 카메라도 그렇고 완전히 새로운 기능인 만큼 새롭게 베타 펌웨어인 제품이라는 특성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촬영을 지금 한번 셔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카메라에서 진동이 오고 지금 이제 이미지가 저장됐다는 메시지를 표시하였습니다. 설정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노출 보정을 실시할 수 있고요. 3분의 2 스탑 오버를 시켰더니 이제 카메라에서도 정상적으로 동작이 됐고요. 셀프 타이머 2초 하거나 끄거나 확인 점검을 확인만 하거나 아예 끄거나 이런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뭐 AF 포인트를 변경한다든가 조리개나 셔터 속도까지 변경을 이용할 수는 없는데요. 아직 앞으로 추후보다 다양한 기능이 제공되길 바라겠고요. 이러한 기능은 이제 단체 촬영 같은 데에서 촬영자가 뭐 삼각대를 거쳐놓고 뛰어가서 촬영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어떤 꽃의 개화 과정이라든가 인터뷰 촬영을 응용한 그런 기술 중에서도 응용이 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